땡과 의성성에 대해서 설명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주라고 하는 건 이제 많이 들어봤으니까 우주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해온 입장이고, 그쵸? 우주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약간 궁금해하죠. 이 우주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라는 건데, 그러니까 옛날 옛적 사람들의 생각을 떠올려보자면, 옛날에 지구가 둥글다는 거 알았어 몰랐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잘 몰랐던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뭐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갈 에라토스테네스가 뭐했어? 자기 종 시켜가지고 CNM으로부터 어디까지 알렉산드리아까지 걸어봐라 라고 지구의 둘레를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지구는 둥글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젤란이나 콜럼버스나 이런 사람들이 항해를 했죠. 관측, 그러니까 천문학이나 아니면 이런 관측술의 발전으로 지금 둥글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 세계를 줄여버렸잖아 바다로, 그쵸? 그래서 또 이제 하나 궁금했던 건, 그럼 이 지구 밖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지. 근데 중세시대의 삶을 살아보자면, 그때 이런 시대관을 보자면 뭐가 주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 조물주의 탄생을 했더라 라고 되니까 세상의 중심은 어디여야 돼? 내가 사는 이곳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지구 중심설, 천동설이라고 하는 게 발달할 수 밖에 없었죠. 그쵸? 근데 그 와중에 어느 누군가는 아니야,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그 주변을 돌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서서히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대표적으로는 누구? 코페르니쿠스라던가 갈릴레이라거나 아니면 케플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했죠. 그러한 가운데 뉴턴이 프리키페아를 통해 만유인력의 법칙을 설명을 하게 되고, 사과가 떨어지면서 이 우주가 구성되는 원리, 천체가 이 주변을 보는 원리를 증명하게 되면서 우주와 이게 다시 한번 재정립이 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 라고 하는 고민으로부터 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우주는 그럼 원래부터 이렇게 존재를 했었느냐 아니면 뭔가 다른 모습으로 계속 변모해가고 있느냐 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도 여러 충돌들이 있었죠. 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나 아니면 호일 이런 사람들은 뭘 주장을 했고 정상 우주론이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 정상 우주론이란 무엇이냐? 우주는 절대 불변하다, 우주는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정상 우주론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대입되는 이론이 있었느냐? 빅뱅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우주, 멈춰있는 우주냐 아니면 동적인 우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우주냐 라고 하는 이런 싸움들이 계속 되어왔죠. 최근에 여러분 이제 정상 우주론이 여기는 호일이 나와있고요, 여기는 누가 나와있어요? 가모프가 나와있어요. 가모프가 나와있죠? 이러한 논쟁의 대립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는 이제 오늘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 빅뱅 우주론이 맞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럼 이제 빅뱅이 뭔지부터 알아야지. 빅뱅이 뭔지 빅뱅을 보기 위해서 이제 우주관이 왜 그러면 빅뱅 우주론에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었냐면, 먼저 이제 이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는 마치 이런 걸로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어느 주머니에 공이 들어있는데. 공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부피가 늘어나더라도 공의 숫자가 같이 늘어나버리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자, 부피는 어떻게 됐어요? 부피는 어떻게 됐어? 주머니가 커졌죠. 부피는 증가했습니다. 근데 질량 또한 어떻게 됐어? 물질 또한 같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밀도는 어때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한 밀도가 일정하니까 뭐도? 온도도 일정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정상 우주론에서의 우주관입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돼야 안 돼.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아무것도 없던 주머니가 갑자기 물질이 생겨야 되잖아. 그치. 연속적으로 창조가 돼야 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죠. 근데 이걸 주장했고 호일은 뭘 발견해버렸냐면, 왜 이걸 주장할 수가 있었냐면, 빈 공간에서 뭐가 생겨요? 별이 똥 하고 생기는 거예요. 별이 이렇게 딱 생성이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였어. 짠! 봐라, 있지 않냐?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진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 이런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면 알겠지만, 별이 생성된 원리도 이제 그 안을 구성하는 여러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자, 빅뱅 우주론은 어떠한 개념이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주가 있어요. 이렇게 주머니에 공이 4개가 들어있는데, 여기서는 뭐가 늘어나지 않냐면, 공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공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게 돼요. 그럼 똑같은 입장에서 보자면, 부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부피는 증가하고 있죠. 근데 질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질량은 일정합니다. 들어있는 공이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밀도는 어떻게 돼요? 밀도는 감소할 거고. 또한 단열 팽창의 온도 또한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게 되더라라는 거지. 이게 빅뱅 우주론의 개념. 우리는 지금 어떤 걸 믿고 있냐면, 빅뱅 우주론의 손을 지금 들어주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 증거들이 지금 나왔거든. 그럼 그 증거는 뭐였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이 빅뱅 우주론을 지지했던 학자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허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허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허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빅뱅 우주론이 맞다, 우주는 점점 뭐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했는데, 허블이 뭘 했냐면, 외부 은하를 관측을 했어. 외부 은하를 관측을 했고요.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적색편이라는 걸 발견해요. 적색편이라는 걸 발견해요. 적색편이가 왜 나타나는 거냐면, 빛이 이렇게 오는데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는 도플러 효과라는 걸 먼저 이제 알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도플러 효과를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저 멀리서 자동차가 달려와. 그럼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굉장히 고음으로 들려. 그러다가 점을 해서 잉 한 다음에 멀어지면 다시 소리가 다시 어떻게 돼? 점으로 바뀝니다. 이런 원리예요. 이게 이제 약간 소리의 그 굴절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거리에 따른 이게 이제 진동수가 변해서 생기는 건데, 빛도 마찬가지. 적색 편이 나타나는 얘기는 파장이 장파장을 한다는 거고, 이건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였기 때문에, 허블이 이거를 관측을 해서 편현상을 발견하고, 본인이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멀리 있는 별이나 은하일수록 점점 더 빨리 멀어진다라고 하는 허블의 법칙이라는 걸 제안을 해요. 그를 통해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증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자, 원자에게 질량비, 이걸 이제 가모프가 연구를 해서 밝혀냈어. 수소 원자액과 헬륨 원자액의 질량비의 비율을 밝혀냈어요. 이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 또 하나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이런 빛의 파장이 있는데, 에너지 파장이 있는데, 요거를 밝혀냄으로써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걸 증명을 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줘봤죠? 여러분은 뭔 말인지 당신도 모르잖아. 왜냐? 오늘 이걸 배워나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기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런 궁시렁궁시렁 된 얘기들이 여러분 페이지에 있는, 몇 페이지? 10페이지에 있는 그런 대략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먼저 이제 볼 거는 이 빅뱅 우주론. 대폭발이에요, 대폭발. 빅뱅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러한 의미를 선택했습니다. 빅뱅이라고 하는 영어 써보자면 이거야. 빅뱅. 원래 이제 이 어원 자체는 얘네 편에서 이쪽 조롱하려고 만든 용어야. 그러니까 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빅이 뭐야, 빅? 큰 거. 거대한 걸 빅이라고 하잖아요. 거대한 걸 빅이라고 하고. 요새 형 뱅. 뱅이란 단어 본 적 있어요? 뱅이란 단어 본 적 있어요? 무슨 단어예요? 어? 의성어죠, 의성. 요즘에 의성어가 뭐야? 그것이라고요. 어, 의성어가 뭐예요? 그 물체의 소리? 어, 소리를 글로 표현한, 글과 말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은 뱅이라고 하는 게 뭐야? 빵! 뻥! 이거야. 빵! 뻥! 그럼 읽어보자면 큰? 뻥! 이거지. 폭발! 큰 폭발! 그래서 빅뱅 우주론 대폭발설이라고 하는 건데, 얘네가 얘네 이제 조롱할 때 뭐 어디는 막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큰 폭발로 만들어졌다더라, 조롱하려고 했는 라디오에 조롱한 거. 근데 의미가 괜찮아요. 지금도 쓰고 있어. 빅폭발. 빅뱅하면 되게 좋은 걸로 느껴지잖아. 원래 이게 되게 좀 약간 야유의 느낌이 담긴 그런 말이었어. 자, 어쨌든 이러한 빅뱅인데,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어느 부분이냐? 폭발이 일어났어. 그리고 우주는 팽창해. 그럼 이걸 과거로 과거로 돌리면, 폭발을 했고 팽창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시점도 있더라. 폭발하기 이전 시점도 있더라라는 거지. 원래는 뭐가 있었더라?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가 있었을 거야.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가 있었을 거고, 이 덩어리가 어떻게 됐다? 폭발하면서 퍼져나갔더라. 그게 지금 뭘 이루고 있다? 지금의 우주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폭발의 여운으로 아직도 지금 팽창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물론 빅뱅 우주론이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빅뱅 우주론을 보면서 의문점 드는 거 뭐 있지 않아요? 어떤 의문점이 듭니까? 별로 생각이 없습니까? 의문점. 자, 첫 번째. 그럼 폭발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생겼었냐? 대체 이 물질은 뭐냐는 거죠. 뭔가 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이전부터 뭔가 만들어졌을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빅뱅 이론도 완벽한 이론 아니야. 단 여러 근거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정설인 거죠. 정설.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체로 근거 있는 이야기다, 끄덕끄덕 할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빅뱅을 통해서 물질들이 만들어졌는데,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뭐야? 뭘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죠? 경영씨, 뭘 물질이라고 합니까?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다 물질이죠. 이 물질을 쪼개나가면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작은 입자인 분자에 도달하게 되고, 그 분자도 쪼개면 뭐가 돼? 물질을 쪼개면 뭐가 나와요? 원자가 나오죠, 원자.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지? 원자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쪼갤 수 있습니까, 원자는? 원자는 뭘로 쪼갤 수 있나요?
원자를 쪼개면 뭐가 나와? 원자의 중심에 뭐가 있어? 핵. 그렇죠. 원자의 핵이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누가 있어? 그렇지. 전자가 있죠. 원자가 전자에 이루어져 있고. 나 원자의 핵은 쪼갤 수 있어 없어? 원자 쪼갤 수 있습니다. 뭐를 쪼갤 수 있어? 양성자원. 그 다음에 중성자원을 쪼갤 수가 있죠. 이렇게 쪼갤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원. 전자는 쪼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이제 모르죠. 왜? 안 배웠습니까? 근데 쪼갤 수가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양의 중성자는 이렇게 작은 알갱이 입자 세 개가 이렇게 뭉쳐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구조, 요 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쿼크라고, 쿼크. 쿼크라고 부르겠어. 전자는 뭐라고 부르냐? 이건 경입자라고 부르냐? 경입자. 바로 이 쿼크와 경입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지칭하냐면, 얘네들을 기본 입자라고 빅뱅을 통해 우주가 구성이 될 때 맨 처음 만들어진 입자들 12가지 입자가 있는데 우린 얘네들을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구성하는 힘을 부여하게 된 여러 입자들이 또 있어요. 우린 얘네들을 매개 입자라고 부릅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여러 근간에 있는 힘들, 뭐 전자기력이나 중력이나 뭐 강한 핵력이나 약한 핵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는 매개짤. 어쨌든 이 기본 입자들에 의해서 지금의 이 우주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이 기본 입자로부터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물질까지 나오게 되었냐라고 하는 걸 오늘은 먼저 잡아간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경입자 있고 쿼크가 이제 맨 처음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빅뱅이 맨 처음 일어났을 때 어떤 입자들이 있었을까? 폭발을 할 때 가벼운 애들은 멀리 날아가 아니면 부근에 흩어져요. 멀리 날아가겠지. 빅뱅을 통해서 어떤 애들은 멀리 날아가는 애들이 있었을 거고 혹은 그러지 못하고 가깝게 떨어지는 게 있었어. 그 멀리 날아간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경입자라고 합니다. 경입자라는 명칭 자체가 뭐냐면 가벼운 입자다라는 거야. 우리는 멀리. 멀리 날아가도 가까이 있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쿼크라고 합니다. 쿼크. 쿼크. 무거워서 멀리 날아가지 못했어요. 귀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이름, 기억해야 될 이름, 경입자 중에서는 누구? 전자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전자. 자, 쿼크 중에서는 뭘 기억하시면 되느냐? 업쿼크와 다운쿼크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 써지면, 업쿼크와 다운쿼크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특징 하나 집어주자면, 자, 원자에서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한 건 누구야? 원자에서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한 건 누구야? 원자 핵이죠? 핵이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죠. 전자는 거의 질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징을 보자면, 전자는 질량이 별로 없어. 특이한 색깔을 쓰고 싶은데 워낙 이것저것 써놨다. 전자는 질량이 적어. 질량은 거의 없다시피요. 대신 전하량이 얼마야? 상대의 전하량 우리가 이제 얼마로 잡냐면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잡아요. 전자는 이런 특징이 있어. 얘네들은 이제 대부분의 질량을 찾아오고 있겠지. 얘네들이 뭉쳐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고 양성자 중성자가 원자 핵을 만드는 거니까 중요한 건 전하량이에요.
업커크와 다운커크의 각각의 전화량이 얼마였냐면 얘가 플러스 3분의 2,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요 숫자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왜? 더하기 빼기 세려면 기본적으로 얘가 얼마를 찾았는지는 알아야지.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뭉쳐서 뭘 만들었다 그래? 쿼크가 뭉치면 뭐가 나와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요 시점을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돼. 빅뱅이 빵 하고 일어나잖아. 빅뱅이 일어난 그 순간으로부터 마이너스 35제곱초가 된 그 시점에 기본 입자들이 탄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터진과 동시에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졌고 마이너스 6제곱초, 그러니까 10만분의 1초, 아, 저 100만분의 1초죠. 100만분의 1초 정도 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쿼크들이 뭉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었느냐,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었느냐. 자, 업커크 세 개, 다운커크 세 개는 서로 뭉칠 수가 없어요. 전화량 차이 때문에. 그냥 맞추기 위해서 전화량이 어떻게 맞추느냐. 업커크, 다운커크. 이런 식으로 뭉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뭉치는 애들이 있고, 또 어떤 애들은 다운커크, 업커크. 이런 식으로 뭉치는 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뭉치는데, 자, 여기서 주목할 건 뭐라고? 전화량을 주목하라고. 얘는 전화량이 얼마야? 첫 번째 친구는 전화량이 얼마입니까? 업 두 개에 다운하다니까. 업 두 개면 플러스 3분의 4지. 거기다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얼마예요? 1. 그치, 플러스 1이 되죠. 여기는 전화량이 얼마일까? 자, 다운 두 개니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전화량 0이 되죠. 이해가 무슨 얘기입니까? 얘네들이 뭘 만들었다고? 원자를 구성한 입자들을 만들었어. 근데 그 중에 전화량 플러스 1인 거. 이건 누구야? 누구예요? 얘 누굽니까? 그치? 얘는 양성자가 되겠지. 얘는 양성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전화량 없어. 근데 질량은 똑같죠. 얘 누가 될 거야? 중성자. 그치? 중성자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반짝반짝 일어나게 됐더라. 물론 쿼크는 업쿼크나 다운쿼크나 그 양이 비슷비슷했어. 그럼 얘들이 충돌해서 입자를 만듭니다. 그럼 초기의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은 몇 대 몇이었을까? 서로 비슷했겠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빅뱅이 막 일어나면 온도도 높고 안에 녹다 보니까 서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때 당시 에너지가 풍부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난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느냐. 근데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때는 이때 에너지가 필요해. 이제 에너지를 뭐 하냐면 이때는 흡수를 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흡수해야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수가 있어. 근데 반대로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경우는 이때는 어떻게 하냐, 에너지를 방출해. 에너지를 내보내면서 일들이 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고 여기는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여러분 상식선상에 생각을 하자면 양성자가 중성자 되는 게 쉽겠어? 아니면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게 쉽겠어? 중성 되는 게 쉬워요? 이때는 먹어야 반응이 일어나. 근데 여기는 오히려 에너지를 뱉으면서 반응이 일어나. 뭐가 더 잘 일어나요?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일이 더 잘 일어나겠지. 왜냐면 얘는 에너지가 없으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안 되는 반응이에요. 얘는 일어날 수 없어. 하지만 얘는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그랬잖아. 아무래도 얘가 더 일어나기 쉬운 거지. 그렇게 되면서 자,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비율이
1대1로 비슷했어. 근데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더 많아져?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더 많아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식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양성자 개수가 더 많아져. 그럼 이대로 계속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중성자가 다 사라져버리겠지. 양성자는 계속 만들어지는데 중성자는 만들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동안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고 에너지 점점 떨어져 가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유진이 머릿속에 그려져요? 무슨 그림인지? 근데 저 이해 안 돼요. 어떤 거? 이거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유진이가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진이가 다른 걸 변신을 해야 돼. 그럼 집에 있는 거를 집어와서 변신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걸 버려야 변신할 수가 있어. 그럼 에너지 방출하는 얘기, 얘는 원래 에너지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가지고 있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 버리면서 변신을 하는 거야, 양성자로. 근데 얘는 에너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주변에 에너지를 끌어와야 돼. 그럼 주변에 에너지가 없으면 변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얘는 에너지 이미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버리면서 변신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내가 원래 가지고 있으니까 변신할 수가 있는데 여긴 주변에 에너지가 없으면 변신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반응이 더 쉬운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점점 더 양성자 개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대로 가면 중성자가 사라져버릴 거 아니야. 근데 마침 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는 가운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막 충돌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서로 이제 결합을 시작합니다. 결합하면 뭘 만들겠어? 원자를 만들겠죠. 원자를 만듭니다. 자, 이때 당시에 만들어진 원자 핵들은 어떤 것들이냐? 주로 수소와 헬륨은 원자 핵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것들은 안 만들어졌느냐? 네, 안 만들어졌습니다. 수소랑 헬륨만 원자 핵만 만들어졌어요.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면 여러분 3분 카레 좋아하는 3분 카레? 어떻게 3분 요리? 3분 걸렸어.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3분 후에 이 일이 일어나. 근데 온도는 엄청나게 줄어들었고요 팽창도 엄청난 속도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눈 깜짝할 새에 세상이 변해가 시작하는 거지. 이때는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져. 3분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걸 벗으면 좀 더 숨을 쉬기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 나왔어. 그래 다시 이리 가지고 오거라.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을 이렇게 구성을 하던 상황에서 근데 원자핵이지 아직 원자는 아니잖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직 전자가 들어오기에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너무 커. 우리가 이온이 된다라고 하는 건 전자를 얻거나 잃으면 이온이 되잖아요. 왜 전자가 밖으로 나갈 수 있냐면 전자가 에너지를 얻었기 때문에 밖으로 탈출을 하는 거야. 막 얘가 집을 나왔는데 아직 얘가 힘이 남아 돌아. 그럼 집에 안 돌아오는 거야. 언제 들어와요? 집 나간 애들은 언제 들어와? 배고플 때 들어오죠. 집 배고파서 돈 떨어지면 들어오잖아. 가진 게 없어지면 들어옵니다. 이 전자도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나가서 들어올 생각을 안 해. 그러다가 자기가 가진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동이가 떨어지면 그때서야 들어오게 됩니다.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느냐? 자, 시기별로 좀 구별을 짓자면, 시기별로 구별을 짓자면 쿼크나 경입자가 만들어진 이 시점은 진짜 1초도 안 되는 그 찰나의 순간.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질 때까지 한 10만, 100만 분의 1초, 10만 분의 1초.
요 정도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 핵을 만드는 시기는 빅뱅 후 3분이 된 그 시점에 원자 핵이 만들어졌고요.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자 핵이 원자가 되는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 약 38만 년 후. 그 시점에 드디어 원자가 생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 뭐 빛도 방출이 되고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꽤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이나 몇억 년 후에 별들이 탄생을 했고요. 별이 탄생함에 따라서 다양한 원소들이 나타나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된 거지. 이게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본 대략적인 흐름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흐름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는 뭐냐면, 여기 3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거랑 38만 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깊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은 주로 이제 이런 내용인데, 책에 나온 내용은 이제 한번 쫙 설명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별도 만들고 은하도 만들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제 책에 없는 조금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거기다 지금 잠깐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해도 되겠죠? 네, 앞 시간에는 아침에는 내가 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다른 얘기하느라 좀 얘기를 못했는데 필요한 얘기가 좀 하나 있어서 어떤 거냐면 여기 허블 있잖아요. 허블 여기 허블 있죠. 허블 이 허블 아저씨가 뭐 했다고? 외부 은하를 관측을 했잖아. 외부 은하를 관측을 했는데 저 외부 은하를 관측한 게 뭘 통해서 관측을 했다? 뭘 통해서 관측을 했다? 그치, 적색 편이. 외부 관측에서 적색 편이를 발견했다라고 했잖아요. 저기 지금 외부 은하에 나오는 이제 적색 편이.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까요? 이건 좀 별개로. 안 들어있는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 좀 알아둬야 될 내용이라서, 이 도플러 효과라는 거에서 잠깐 좀 이야기 할까요? 아마 거의 처음 들어봤겠지만, 중상교육 과정에 도플러 효과가 나오긴 나와요. 중상과학에. 근데 아마 대충하고 넘어가서 그렇게 좀 자세하진 않은데, 도플러 효과라는 게 뭐냐면, 나 왜 우울해? 괜찮아? 도플러 효과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딱 서가지고 여러분을 불러요. 여러분을 부르면 소리가 어떻게 퍼져나가겠어?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소리가 퍼져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퍼져나갈까? 여기 이제 사람이 있다면 이 동심원에 의해서 소리를 이렇게 받게 될 거고, 이때 이 파장을 우리가 그려본다면 어떻게 파장이 그려지겠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게 이제 정지에 있을 때. 근데 만약에 내가 뭐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소리를 낸다고 합시다. 이동을 하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가면서 소리를 낸다고 한번 해봐요. 그럼 동심원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예요? 좀 앞쪽을 잡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파장이 어떤 형태로 그려지느냐, 이쪽에도 사람이 있고 이쪽에도 사람이 있고 이쪽에도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자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자 여기 같은 경우 어때? 동심원의 크기가 커지고 있지. 파장이 어떻게 만들어져? 넓어진다라는 거. 파장이 넓어져. 여기는 훨씬 더 파장이 좁아지겠지. 그럼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이게 뭐 그럴 뻔했네. 이쪽은 판이 넓었으니까 진동수가 어떻게 돼? 진동수는 감소하죠. 그럼 고음, 저음. 저음이 나타나더라. 저음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진동수가 어떻게 돼요?
신발 판이 짧아지니까. 파장을 신경 쓰면 안 되잖아요. 그치, 유진아? 응? 기억하죠? 얼마 전에 시험 봤으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 고음이 나오는 거죠. 그럼 소리가 어때? 이동하다 보니까 원래 소리랑 달라진 거잖아. 원래 일정한 소리에서 이쪽 고음이 날 거고 이쪽 저음이 날 거야. 뭐가 달라지니까? 파장의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게 이제 소리의 도플러 효과인데, 이러한 도플러 효과가 이제 어디에 적용되냐면 빛에 적용돼. 빛. 빛에서. 빛이 스펙트럼. 뭐 밑에 정할 테니까 일단 뒤에 가서 이제 스펙트럼 선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빛의 스펙트럼에서 어떤 특정 결이 있어. 어떤 특정 결이 있어요. 어떤 특정 결이 있는데, 이 별이 내가 만약에 여기 지구에 내가 살고 있는데, 지구 형상에 내가 살고 있고 별빛이 이렇게 비춰올 거 아니야. 그럼 이 빛도 뭘 가지겠어? 일정한 파장을 가지겠죠. 일정한 파장을 가져서 어떻게 돼? 빛의 파장이 이렇게 뻗어올 거야. 이게 정지에 있는 별의 경우는 파장 형태가 이렇게 돼. 근데 만약 이 별이 어떻게 된다면, 이 별이 어떻게 된다면, 멀어진다면 어떻게 돼? 파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진다면 파장이 길어지겠지. 파장이 길어집니다. 그럼 파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때? 무슨 빛으로 오게 될까? 장파장이 무슨 빛이에요? 붉은색을 띄게 되는 거지. 붉은색을 띄게 되죠. 뭐가 나타나면 적색 편이가 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쏠림이야, 쏠림.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스펙트럼 선을 보면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적색 편이 나타나게 되면은 어느 쪽으로? 이쪽이 붉은색이고 이쪽이 보라색이라면 어느 쪽으로? 붉은색 쪽으로 이렇게 빛에 선이 좀 치우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언제? 적색 편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별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번엔 가까워져. 별이 가까우니까 빛의 파장이 어떻게 나타나겠어? 훨씬 짧게 나타나겠지. 이렇게 짧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번엔 반대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뭐가 나타나는 거야? 좀 더 푸르게 보이는 거죠. 좀 더 푸르게. 이게 뭐예요? 청색 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게. 근데 허블이 관측을 해봤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적색 편이 나타나는 거예요. 별이나 별이나. 원래 당시까지는 안드로메다 성운이었어. 안드로메다 성운. 우리의 나라에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때 은하라는 개념은 없었고 그냥 별들의 무리가 그냥 은하라고, 하나의 은하만 생각했어. 이게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 개념이 조금 더 이제 넓어졌어. 안드로메다 성운을 관측을 했더니 10만 광년 이상 더 먼 곳에 위치해 있는 거야. 우리 은하의 지름이 10만 광년이거든. 근데 그보다 멀리 있어. 아, 그럼 또 다른 은하구나. 기존의 안드로메다 성운이 안드로메다 은하로 밝혀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블이 이걸 발견을 했던 거지. 근데 이 허블의 입장에서, 허블의 입장에서 이건 좀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적인 개념인데, 자, 내가 그러면 이제 이런 개념을 보도록 할게요. 일직선상에 이렇게 은하가, 세 개의 은하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해볼게. 상대적인 개념 여러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에 있어. A에 있는데 B는 얼마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느냐? 15,000 km per second. C는 얼마로 멀어지고 있느냐? 여기는 4,000 km per second라고 해볼게. 그럼 A에 대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B에 있어. 내가 예를 들어 B에 있습니다.
그럼 B에서 봤을 때 A는 얼마의 속도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까? 그치, 이쪽으로 얼마? 15,000 킬로미터 퍼 세크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지? B에서 C를 보면 얼마로 멀어진 것처럼, 그치, 19,000 킬로미터 퍼 세크로 멀어진 것처럼 보이겠죠? 우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아까 A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 B는 이쪽 방향으로 15,000이고 C는 이쪽 방향으로 4,000이지. 그럼 B에서 보면 내가 뒤로 가면서 멀리 가는 C를 바라봐야 돼. 그럼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이런 개념이야.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인데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그럼 C에서 B를 보면 얼마로 보이겠어? 19,000으로 보이겠지. C에서 B를 보면 내가 4,000으로 멀어지면서 B는 또 19,000으로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허블이 뭘 발견을 했냐면, 허블이 발견한 게 뭐냐면, 자, 허블의 법칙. 허블의 법칙. 뭘 밝혀냈느냐? 자, 거리와 후퇴 속도. 후퇴 속도의 관계를 밝혀냈는데, 여러 은하들의 거리 후퇴 속도, 여기 거리는 메가파섹이라는 단위를 쓰고요, 후퇴 속도는 킬로미터 퍼 세크를 씁니다. 킬로미터 퍼 세크. 여러 은하들을 관측했더니 무슨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여러 은하들을 찍어보니까 대체로 어떤, 이렇게 되더라.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이 얘기는 뭐야? 거리가 멀수록 뭐가 빠르다. 빠르다. 그래서 아까 허블이 얘기했던 멀린 은하일수록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진다라고 하는 게 성립하는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다음 이 기울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기울기가 얼마야? 거리분의 후퇴 속도죠. 그래서 이러한 법칙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자, V는 속도죠. 후퇴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H 곱하기 뭐다? H 곱하기 뭐다? R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을 하나 얻어내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 V는 뭘 나타내는 거야? 후퇴 속도를 의미하는 거고, H는 뭐냐면 허블 상수라는 건데, 시계는 뭐야? 여기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R은 거리. 별이나 은하까지 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H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H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 기울기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뭐야? 후퇴 속도가 증가하는 거지. 그럼 우주의 크기가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할 때 더 빠르게 멀어졌다 라고 하면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 거고? 더 많아집니까? 그치,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들겠지, 그쵸? 혹은 후퇴 속도 값이 일정하다면, 속도가 일정하다면, 허블 속도가 커지면 R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도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허블 상수가 커질 경우에 나이도 줄어들고 거리도 어떻게 돼요? 쬐깐해지는 거지. 그런데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응? 무슨 의미 알겠어? 네, 뭐 이런 개념인데 그냥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있었던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좀 더, 여긴 지금 책에 안 나와 있어서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